구한표님이 참고하는 도중에서도 여전히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1947년도 12월의 이야기입니다. 유엔이 남북한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세워라라고 결의를 했는데 그때 전 국민이 38도선 이남에 사는 주민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세워라라고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있었는데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몸의 반쪽이 병이 들었으면은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먼저 지킨 다음에 병든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이 위중한 시국에 북한에 있는 콜레라 환자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서 통일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의 선후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70년이 더 넘게 흘렀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의 말씀이 역사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빈곤을 몰고 오고 질병을 몰고 오고 또 기아를 몰고 옵니다. 콜레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을 파괴할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이 더 무서운 정신적 콜레라로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12년의 통치 기간은 이 공산주의 콜레라를 우리 38도선 이남에서 몰아내는 일에 온 시간을 바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2년 뒤에 콜레라 군대들이 무력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쳐서 물리쳤습니다. 이후에도 이 콜레라군이 완전히 박멸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잔균 세력들이 계속 남아서 1960년대에 아니 50년대에 진보당 세력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고 60년대에 1, 2차 인혁당 사건을 일으키고 68년도에 통혁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통혁당 사건 주범들 김종태, 김진라, 신영복, 박성준 이런 사람들이 원 콜레라 군의 잔균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정복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김일성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민중폭력혁명을 획책을 했습니다. 그 김종태, 김진라이가 사형을 당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평양에서 추모 군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신영복 사령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대학의 교수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목숨을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전향서를 썼지만은 마음으로는 결코 전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뿌린 그 코레라 균이 오늘날 어디에 지금 올라가 있느냐 하면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올라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고영주 변호사가 했다가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떳떳하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자주자주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균이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곰팡이처럼 번지고 번지고 번져서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세력의 기승을 타가지고 한국의 정치, 교육, 사법, 입법 모든 분야의 침투에 가서 드디어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권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두고 우리와 운명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운명공동체를 제가 자주 쓰는 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도 합니다. 저는 한 민족을 가지고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더구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저 나라를 두고 운명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리석다고 하시는데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나라가 망할 지언정 운명공동체의 신조를 지키는 그 무서운 일관성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온 전문가들이 중국의 여행객을 차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신념을 지키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리석어서 지금 입국 조치를 안 하고 금지 중국인 입국 조치를 금지한다고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신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신조가 뭐냐?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로서 중국 몽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공산주의 노선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자주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망할지도 모른다. 드디어 그 콜레라의 장기운 세력이 한국을 장악한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남한을 지금 없습을 했습니다. 운명 공동체 그 국제 공산주의 노선을 틈을 타고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일찍이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하는 그분의 예언이 눈앞에서 현실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노예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그분은 일찍이 한성 감옥에서 콜레라와 직접 싸우신 분인 40여 명의 죄수들이 콜레라로 죽어 넘어갈 때 자기 몸 안 가리고 간병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 이후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1923년에 논문을 써가지고 공산주의는 인류의 문명을 중단시킨다 이야기했던 세계의 현인이자 철인입니다. 30년대에는 소련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누워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의 현인과 철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동포들에게 공산주의는 코레라와 같다 했는데 그 말을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은 어리석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폐기치고 한 지가 지금 세월이 얼마나 오래 흘렸습니까? 남산공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목에다가 새끼를 그리고 질질 메고 다닌 그 사람들 누구예요? 남산 전당 세력들 아닙니까? 그 무너진 동상을 아직도 세우고 있지 못하는 이 나라 이 국민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모두 지금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먼저 가시 나라를 세우신 그분의 뜻을 생각해서 이 위중한 국면을 맞이해서 자유하는 그러한 신조로 각오로 이 국면을 함께 돌파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년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